문혜주 씨. 네네. 좋은 소식도 있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잖아요. 하고 싶은 말을 없는데요. 하지만 궁금하신 네.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들께서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네이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문희준입니다. 네,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또 오늘 또 프로그램 싱포유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제가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와, 이게 노래의 경연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싱포유는 정말 다릅니다. 예. 그 이렇게 공감 송을 저희가 의뢰를 사연을 받으면은 그 사연을 받자마자 곡을 쓰기 시작해서 나중에 무대까지 또 음원 발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걸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자님들 여기 오셔서 추운데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 반갑습니다. 뭐 포털 사이트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인공인 만큼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 싱포유에 대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 아,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아, 정말 까먹었습니다. 네. 아,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, 이게 갑자기 이게 많은 분들 우리 기자님들이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한 번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, 제가 이게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 나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예, 결혼 발표를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를 만나서 예,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예,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죠? 처음에 많이 써주셨는데 진짜 그것도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. 예,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, 앞으로도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 문희준 씨가 사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굉장히 네. 당황하신 것 같죠?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저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예, 저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도 네, 너무 저는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네. 또 집중되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좀 갈 수가 네네.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동료 MC들의 축하 퍼포먼스 문희준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이런 거 좀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아, 그리고 네네네. 그리고 사실 경민이 형이 저보다 형이지만 후배예요. 제 선배가 네. 결혼하는데 네, 네. 이렇게 자꾸 이렇게 쩌불지 마세요. 정확히 1년 선배예요. 예, 네, 그리고 심지어 되게 애매하지만 저보다 형이지만 제 배우자한테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네. 관계입니다. 저희는. 네, 네. 네. 네, 네. 제수 씨 잘 계시죠? 아, 그럼요. 네. 항상 그 선배의 사랑에 네. 제가 진짜 네. 아끼는 후배입니다. 예, 정말 예, 가요계에 이렇게 좋은 선배가 별로 없거든요. 네. 네.